행복의 행복상사. 안녕하십니까, 햄부장입니다. 행복상사의 입사를 꿈꾸는 수많은 우리 햄구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행복상사 웰컴 키트와 피규어 판매 개시. 와와 실물이 아주 궁금하실까봐 제가 직접 몰래 공장에 가서 몇 개를 빼돌려왔습니다. 짠! 이번에 판매하게 될 행복상사 굿즈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규어와 키링 세트, 두 번째 행복상사 웰컴 키트. 아주 상자가 너무너무 귀엽죠? 저의 반가운 인사말 제 글씨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열어보시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신입사원을 위한 행복상사 안내서, 끝없는 도전. 그리고 이 안에 본격적으로 내용물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귀여운 컵과 사원증, 그리고 배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 사원증은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회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다섯 종류의 사원증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햄튜브 사원증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컵을 한번 보시면요, 한 손에 딱 잡히는 크기에 아주 뿌띠한 머그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배지, 뺏고 싶지? 배지 갖고 싶지? 자, 이제 웰컴 키트가 이렇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드시면은요, 와, 여러분 정말 갖고 싶으셨죠? 마우스 패드. 이번에 너무너무 귀여운 마우스 패드가 이 웰컴 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미스테리한 상자. 행복, 행복, 행복. 와, 이거 진짜 보시면은 이거, 와, 이거 그냥 못 참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귀여운 그립톡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행복톡.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짠, 심할서 포스트잇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에 딱 붙여놓으면 정말 눈에 확 잘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디자인 맞습니다. 짠, 이렇게 아주 귀여운 노트가, 두 가지 노트가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필기하고 싶은 그런 노트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달력을 기대하셨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뭐가 또 있어요? 대박 사건, 불기탱 펜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노트가 있다면 펜도 있어줘야겠죠? 웰컴 키트. 네, 이렇게 웰컴 키트의 내용물은 이게 답니다. 네, 그럼 웰컴 키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 피규어와 키링 세트 상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막 피규어 모으는 거 좋아한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준비했습니다. 짜라라라따 따르르. 와, 세 가지 종류를? 인턴 구름이부터 회장 구름이까지. 와, 미쳤다. 개 귀엽다. 어머,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부러웠어. 와, 진짜 귀여워요. 자, 그 다음은 워크샵 구름이. 이게 키링인가 봅니다. 진짜 너무 좋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귀엽다. 회장 구름이님의 피규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도키도키. 와, 정말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정말 귀엽다.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어떻습니까? 정말 사고 싶지 않습니까? 웰컴 키트와 피규어 앤 키링 세트? 자세한 디테일 사진이나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접속하셔서 홈페이지를 꼭 좀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홈페이지 사진에는 햄부장의 실제 회사 업무 모습 뭐 이런 것도 같이 찍혔으니까
상품들도 보시면서 좀 제 사진도 좀 잘 나왔는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촬영 현장 브이로그도 찍고 왔습니다. 맛있구만. 저희 사무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사무실이요? 이쪽은 부회장님 사무실이에요. 화장실이라서 멋있죠? 그리고 우리 일반 사원들은 이쪽에 추운 히터도 안 트는 곳에서 한 발에 얼어붙어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니까. 저기 보시면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직원분이 한 분 계신데 저분이 없었다면 햄버거가 지금까지 나오기 아주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여보세요. 우와 할머가 오셨나?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아니요, 한참 남았어요. 난데없이 죽었지. 울고 싶을 때는 울어라. 마려울 때? 쏴라. 너무 좋아. 임수정님이 레퍼런스인데 임수정님처럼 한번 가능하시는? 제가 송파구에 임수정으로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연기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을 푹 내쉰다. 다시 도전해보겠다는 마인드로 고개를 팍 들고 눈빛이 달라진 합니다. 마지막 씬 촬영 소감 어떠세요? 너무 아쉽다. 즐거운 하루네요. 네. 1일 직장인 체험은 이런 걸까요? 직장인들 화이팅! 아직 영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정보 나갑니다. 이번 굿즈에도 지난 시즌 굿즈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상품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지만 모든 기종에서 호환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것 때문에 환불도 불가하다는 점 제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스 포장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받고 나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박스가 훼손되었거나 제품이 훼손되었을 시 반품 및 환불이 어려우니 나는 이 행복 상사에 꼭 입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돈 몇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꼭 좀 심사숙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말 택배 물량 급증 및 운송 대란으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끝났나 이제? 네? 아 굿즈 오픈 날짜요? 이럴 수가. 가장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어. 굿즈 오픈 날짜는 말이죠 12월 20일 월요일 직장인들의 출근 날짜인 월요일 오후 6시에 오픈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햄복상사의 햄부장이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햄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항상 저를 잊지 말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덕분에 제가 유튜브 생활 열심히 하고 비디오 빌리지에서 안 내팽개쳐지고 이렇게 굿즈를 여러 번이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요? 포스트잇?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감사합니다.